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속초에 나왔는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귀여운 아기 동물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유튜버 우리 민동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 그 리뷰 생태 유튜버 민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민동이님 추천하에 여기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숲속 아기 동물 농장입니다. 진짜 아기 동물들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친구가 여기 앞에 있고, 아, 너무 귀엽죠. 우선은 제가 사장님께 지금 허락을 받은 상태라서 제가 들어와서 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입구부터 이렇게 아기 토끼들이 있고요. 아, 뭐야. 뭐니 너? 야, 저도 예전에 토끼는 한 마리 길러본 적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먹성도 좋고 그렇게 박스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얘네 너무 이쁘다. 토동토동. 자, 제가 한 마리만 드려볼게요. 사냥. 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손가락 이만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진짜 피규어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들인데요. 이 토끼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반려동물로서 너무 좋은데, 친구들이 번식 능력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한 쌍을 기르시다가, 보통 얘네가 진짜 적어야 5마리, 많게는 10마리도 출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엄마인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봐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오, 바로 복사됐어요. 근데 혹시 얘네들 혹시 종 같은 거 좀 아시나요? 제가 그 많이는 모르는데, 어, 쟤 나왔다. 오, 어떻게 나왔어? 안 돼. 자, 들어가. 착하네, 얘들.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가. 오, 이거 착해라. 무튼, 여기에 뭐 마스카라 토끼인 것 같아요. 어, 얘 뭐야?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네, 토끼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귀가 굉장히 크고 피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 보면은 토끼 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보통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거라 그런 건데, 토끼 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토끼 귀를 뭐 건드리거나 잡아서 당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지금 토끼 친구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직접 집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안이 굉장히 아늑해서 출산하는데 굉장히 좋았나 봐요. 많은 아기 토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은 토끼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냠냠냠.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마리만 잡아서 좀, 이 친구가 너무 이뻐서 포켓몬스터의 EV. 아, 잠깐만요 여러분,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EV 닮은 친구가 한 마리 있거든요. 잡았다. 자, 이 친구가 너무 이쁜데 한 마리 데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산토끼가 살아가고 있는데, 해외에는 로비어 토끼라는 친구, 머리가 엄청 축 늘어진 친구랑 민동씨가 키우고 있는 자이언트 토끼라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토끼 친구들을 봤으니까 우리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친구 보러 갑니다. 출입문 입장. 어, 여기 기니피그. 어, 뭐야, 오리도 있네? 뭐야? 안녕. 여기 진짜 아기들이 많네. 어, 어, 여기 손 물어도 돼, 괜찮아? 아이고,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오리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기니피그 친구들도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어? 너는 주인공이 아닌데? 야, 너 그 유명한 꾸롱이, 그 다음에 티몬이 닮았다. 뭐야? 짜잔이 아니라 라쿤이 아기를 낳았고. 오, 뭐야? 와, 친구들이 라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너구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너구리는 개과이고 이 라쿤은 아메리카 너구리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연하게 좀 다른데, 또 보면은 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이 친구는 진짜 강아지처럼 생겼다. 근데 알비노 너구리. 아, 야, 내 코 핸드폰. 아, 내 코 핸드폰 가져가지 마. 지금 아기 너구리가 여러 마리 있는데, 지금 착한 엄마가 있대요. 그 엄마를 지금 보러 갑니다. 괜찮아? 옳지. 와, 라쿤을 이렇게 가까이서 온 건 처음이에요. 보통 라쿤은 좀 싸나운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 되게 착하네요. 우와. 아, 이 친구는 지금 경계를 좀 많이 하네요. 제가 엄마가 밥 먹느라 잠깐 나왔는데, 와, 친구가 엄마인데, 이렇게 너구리 친구, 아니 라쿤 친구들은 손을 굉장히 잘 쓰는 거 보이시죠? 그거 아시죠? 솜사탕이나 이런 거 주면은
물에 씻어서 먹다가 솜사탕 사라지는 마법.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깔끔쟁이들. 아기 라쿤 친구들입니다. 아 귀여워. 지금 세 마리가 나와 있고 이 친구들 말고 더 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 보러 가겠습니다. 어 뭐야 너 왜 왔어? 우와 라쿤이랑 이렇게 약간 교감하는 건 처음인가 태어나서. 원래 수달처럼 약간 좀 싸나운 감이 있거든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도 봤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그 너구리 그 다음에 좀 큰 아기들 있다고. 네네. 그런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오. 와. 야. 뭐야. 와. 어 화내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응? 오 너 야무지게 생겼다. 자 여러분 지금 아기 너구리 요번에 아 너구리라고 하는데 아기 라쿤이고요. 어, 요 친구는 조금 성질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기 너구리가 아니 아기 라쿤이 저한테 있는데 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너무 귀엽다. 지금 눈 옆에 보면은 아 라쿤처럼 이렇게 얼굴에 무늬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꼬리 무늬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와, 이 친구의 엄마 아빠는 아까 거기 우리에 있던 아이들인가요? 네. 오, 보통 세 마리씩 이렇게 출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까 아기 라쿤 세 마리가 있었고 이 친구들은 다른 어미한테 나온 라쿤 아기인데. 자 여러분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봤는데 너무 애정어리게 생긴 것 같아서 이 라쿤 친구도 대놓고 싶지만 제가 계속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개구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약간 작은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의 라쿤입니다. 또 지금 제 품에서 친구가 자꾸 파고드는데 너무 이쁘죠. 이 친구들은 보통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통 서식을 하는데 적게는 뭐 두세 마리 많게는 최대 일곱 여덟 마리까지 출산을 하는 라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애기 같고 눈뜨기 전에는 이렇게 삐약삐약 소리 많이 내는데 눈뜨고 나니까는 되게 상황 파악을 잘하고 되게 이쁜 모습이 많이 보이죠. 꼬리도 나왔고 이거 꼬리예요 다리 아닌. 다음에 다리 아이고 이게 뭐야 젤라틴이에요. 아 뭐야 오 느낌이 취하네요. 그 장갑 낀 것 같다 라텍스 장갑. 아이고 약간 추운가 보다. 얼른 어미 곁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라쿤 친구들의 그나마 근현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레서판다 있죠. 그 친구들이랑 그나마 근현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다르긴 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정구리. 어? 좀 이상한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허스키 같네. 자 지금 품에서 좀 자는데 보내주기 싫어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직접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끄고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재우고 보내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만약 야생에서 너구리 또는 해외에서 라쿤 등등 뭐 오소리 등등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물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물리면 광견병이라는 병을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강아지 또는 뭐 오소리 포유류 중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저기 사랑용어 한 마리 나와 있는데? 아니 저거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어 신기하네. 이 근처에만 돌아다니고 바깥으로 나가진 네. 않았어요. 계속 지켜봤었는데. 네, 얘네 계속 품에 안겨서 자려고 하죠. 네. 그 요즘에는 반려 동물로서 라쿤 많이 키우시고 하는데 네네. 그 라쿤들도 접종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손을 타는 데 있어서 한번 발정기가 세게 와요. 네. 그때 되게 막 이빨도 많이 드러내고 물리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좀 많이 순해져서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라쿤을 기존에 그 반려동물로 키우시다가 네. 창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 보통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이 키우기는 조금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친구 미안해요. 귀여워. 아, 자꾸 물려고 하지 마. 아, 이거 나오고 싶구나.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칠라도 있네요. 안녕. 야. 야. 이게 독특한 게 이게 사랑 앵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대요. 아, 귀여워. 이제 오세요. 아.